팀 쏘가리 아침 7시입니다. 이제 연휴 마지막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침 7시인데 바다에 떠 있습니다. 자, 오늘 혼자 나왔고요. 혼자 머리도 식히고 농어도 잡고 낚시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농어 낚시 좀 해보고 간조 시간에 갑오징어 조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농어 즐겁게 낚고 낚시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 마지막 날 보내십시오. 자, 팀 쏘가리 농어 잡으러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포인트에서 캐스팅하기 직전이고요. 뭐 혼자 하는 낚시라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삼치들 많이 있네요. 농어 낚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들 때문에 농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피해 있을 거예요. 삼치들이 물 흐름 속에 들어 있으니까 농어들은 홈통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피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때는 이제 중날물이고요. 네.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날물 직전이고요. 아직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물이 더 빠지게 됩니다. 수심은 1.5m, 2m 안팎이고요. 발앞까지 얕은 그런 여밭입니다. 쭉 여밭이 펼쳐지다가 저 앞쪽 한 50m 구간에 수중능선 살짝 있고요. 아, 팥꽁치들 그리고 삼치들이 피딩을 합니다. 삼치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농어들이 삼치들 성가시하거든요. 되게 성가시하고 삼치들 불편해하거든요. 삼치, 부시리 이런 종류, 그런 종류들 굉장히 성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어들은 홈통 안으로 좀 들어가 있고 가을 시즌에는 홈통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향들이 있고. 삼치들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이제 이런 수중능선들이 포인트가 되는데 가을 시즌에는 의외로 이런 수중능선들이 삼치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농어들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m가 안 돼요. 수심이 바닥 보이죠? 자, 바쁜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좀 몇 마리 얼굴을 봐둬야 이따가 좀 점심시간에 삼치 낚시를 좀 하더라도 일단은 농어 포인트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삼치. 자, 삼치 한 마리. 이런 수중 능선, 지금 수중 능선 지형인데 이런 곳에 농어들이 붙어야 되는데 삼치들이 워낙 덤비고 그러니까 성가시에서 농어들이 약간 홈통으로 좀 숨는 그런 식입니다. 가을 시즌은 그래서 농어를 만날 때 이런 수중 능선보다 봄철에는 이제 수중 능선 물빨이 받치는 자리 이런 자리 위주로 좀 찾는다면 가을철은 좀 조용한 홈통, 안온한 홈통이나 홈통 초입. 아, 삼치 입질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런 곳이 좋습니다. 올해 삼치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어요. 수온도 높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먹이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지에서 민물이 많이 내려오고 퇴적물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먹이고기도 많고 삼치도 크고 그러면서 농어는 좀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다른 변수들이 없을 때는 물 받치는 자리만, 물살만 찾아다니면 되는데 지금 다른 변수들이 워낙 많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퍼즐 게임이, 농어 퍼즐 게임이 좀 어려워졌어요. 왔어. 네. 오, 삼치. 오, 굿사이즈. 굿사이즈, 굿사이즈. 쭉 당겨서 타이밍 주지 말고 바로 뽑아버리면 됩니다. 오우, 진짜. 와. 자, 격포 30입니다. 오케이. 오. 자, 요 돗뿌리 끝에 카운트해서 베이트피쉬 밑으로, 베이트피쉬의 경계면쯤이라고 생각되는 바닥 근처에서 슥 감아주면 퉁퉁 때립니다. 너무 표층만 해도 안 물어요. 자, 바닥 잡고요. 그리고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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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의 삼치. 오케이. 잘 나오네.
바이브에 잘 나오네요. 예, 스푼에 쭉 끄는 액션보다 요거는 이제 폴링 쭉 시켰다가 톡톡 쳐주고 톡톡 쳐주고 시선 모은 다음에 쫙 당겨주면 툭 때립니다. 약간은 지금 이제 정조 간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녀석들이 표층보다는 한 5, 6m권에서 바닥에서 베이트피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조 시간 이용해서 잠시 삼치 손마풀이 해봤고요. 물이 들어올 시간이 아직 안 됐네요. 10시 30분이 간조고 들물 시작하면은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완전히 서버렸어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농어입니다. 아, 쉽지 않았어요. 많이 돌아다녔는데. 농어는 뭐 어떤 테크닉보다는 그 물때, 시간, 장소에 맞춰서 그리고 또 물 흐름 속에 있는지, 몸통에 들어가는지 그런 몇 가지 변수들을 정확히 맞춰서 그걸 찾아만 주면 낚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찾는 게 어려워. 농어를, 농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질로 봐서는 몇 마리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들물이기 때문에 뭐 시간 쫓기지 않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물발보다는 약간 물이 숨는 홈통에 있어요.
점 넘어 70. 이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중들물 정도 됐고요. 활성도가 나쁘진 않은데 농어의 패턴을 내가 잘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초봄에 단순히 물 흐름만 찾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베이트피쉬의 유무, 그리고 베이트피쉬의 양, 그리고 그 베이트피쉬를 쫓는 삼치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낚인 자리도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조금 약간 물살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좀 애매한 자리예요. 왔어. 그렇지. 그 사이즈. 헤딩을 했나봐. 국바늘. 좋죠. 아, 캐스팅이 정확히 잘 들어갔고, 아, 마침 핸들에 손을 딱 대고 있었는데 입질 툭 하고서는 안 뺏었어요. 몇 마리 더 있을 거예요. 입질 강도로 봐서는 한두 마리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살 걸렸다, 살 걸렸다.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아, 나이스. 자, 활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굿! 잠시야. 아, 삼돌이들 진짜. 씨. 니들은 아니야.
삼치가 메인스트림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학꽁치하고 베이트피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얕은 곳에 농어가 붙어 있습니다. 묘한 구조죠. 예. 농어가 덩치가 크니까 오히려 메인스트림에 있을 것 같지만 삼치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마릿수가 많으니까 농어들이 좀 피해서 오히려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안까지 무조건 던져줘야 됩니다. 연안을 보고 아, 왜 이렇게 빠져? 오, 컴온! 이거는 많이 크진 않네요. 잡농어 60 정도.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만조의 정조 시간이고요. 만조에서 물이 멈춘 시간이고, 이동해서 초썰물 보고 겨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좋네요.
샷.